장장 6시간의 험난한 산을 달려 드디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에 무사히 도착했다. 두샨베의 첫 느낌은 타슈켄트와 비슷했지만 도시 곳곳에서 각종 조형물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좀 달랐다. 두샨베에서 우리 일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느 한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내일 결혼을 앞둔 신랑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했는데 일단 그분을 만나 축하 인사를 건네기로 했다. 그분은 도로까지 나와 처음 보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집으로 초대까지 해주셨다. 새롭게 꾸민 집은 넓고 깨끗했으며 방 안에는 벌써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요? 아버지? 신랑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결혼식 때문에 잠시 귀국 중이었다. 아내분은 고려인이고 한국에 사는 손녀도 함께 와 있었다. 살랑살랑 한국이에요. 음식을 먹고 나니 신랑 아버지는 신부 집에 갈 예정이라고 우리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다. 무작정 따라 나섰는데 20여 명이 넘는 신랑 친구들이 차를 나눠 타고 함께 이동했다. 신부 집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다소 긴장한 신랑을 선두로 많은 사람들이 신부 집으로 올라갔다. 방 안에는 이미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이맘도 함께 해주었다. 이맘과 신랑 아버지의 기도가 끝나고 모든 참석자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바닥에 놓인 음식도 무척 많았는데 신부 아버지는 추가로 계속 음식을 들여보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었지만 모두들 밝은 미소로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처음 보는 이방인을 진심으로 환대해준 마음 따뜻한 타직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는 신랑 아버지가 마련해준 차를 타고 호텔로 가서 다사다난했던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은 이곳 두샨베에서 다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우즈베크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 일행은 호텔 조식을 먹은 후 핸드폰 사용을 위해 타지키스탄 번호를 하나 개통하기로 하고 근처 쇼핑몰로 향했다. 백씨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한 쇼핑몰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알아보니 이 쇼핑몰은 10시에 문을 연다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로 여기저기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와서 나를 제지하였다. 어이가 없었지만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이어갔다. 산악대장님은 유심을 사시고 나는 메모리카드를 하나 구입했다. 이곳 쇼핑몰 직원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우리들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쇼핑을 마치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도 매우 깨끗하고 휴식 공간도 넉넉했다. 쇼핑몰에서 더위를 좀 식히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산악대장님이 다음 달에 많은 인원을 이끌고 파미르 공원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곳 오비르에서 먼저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오비르로 가는 길은 기존의 낮은 건물들과 새롭게 지어지는 5층 빌딩들이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길은 수많은 차들로 정체되어 매우 혼잡스러웠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타지의 수도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실감났다. 오비르에서 몇 가지 정보를 얻고 나왔다.
이로써 타지키스탄에서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아무 탈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이제 차를 타고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베시테파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우즈베크로 넘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가게 될 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볼거리와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더위를 뚫고 우리는 또 달렸다. 국경까지 가기 위해 장거리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러 명의 기사들이 우리를 보고 달려들더니 서로 자기 차로 가자고 팔을 끌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차량의 종류도 다양해서 적당한 차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았다. 왜 처음 들렀던 곳이 아닌 이곳에서 국경을 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산악대장님은 국경 너머에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는데 우즈베크 지인과 함께 그곳에 갈 예정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탄 자가용 택시는 한가로운 시골길을 1시간 넘게 달려 베시타카 끝자락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다. 다행스럽게도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줘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잘 올 수 있었다. 심사를 위해 타지키스탄 국경 검문소에 들어갔는데 한국인이 이곳을 통과한 것이 처음이었는지 우리 일행만 따로 면담을 하는 등 출국 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어쨌든 무사히 국경을 넘어 우즈베크 영토로 들어왔다. 검문소를 빠져나와 슈퍼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니 우리를 마중 나온 한 부자가 있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멋진 폭포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우족파우스! 안녕하십니까? 트렁크 안을 보니 어르신께서는 우리를 대접하시겠다며 갖가지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술까지 준비해 오셨다. 이윽고 상가르탁 폭포라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황량한 산이 많은 우즈베크에서 엄청난 폭포가 있다는 말에 조금 의아했지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시골인데도 도로 상태는 꽤 좋아서 오고 가는 모든 차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달렸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우리가 탄 차가 몇 번 멈칫멈칫하더니 아예 시동이 꺼져버렸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급히 보닛을 열어보았으나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한참을 어찌해야 하나 모두 난감해했는데 어르신의 아들이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아들은 차를 수리하기로 하고 어르신과 우리 일행만 먼저 그 폭포로 향했다. 차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콘디자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도로 위를 달렸다. 겹겹이 솟아있는 산들이 가까워질수록 계곡은 점점 깊어갔다. 왼쪽에는 아름다운 하천이, 오른쪽에는 다양한 바위 지형이 계속 이어졌는데 신선한 공기와 멋진 풍경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길이었다. 한참 가는데 큰 은색 동상이 보였고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도 잠깐 차에서 내려 그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목적지인 상가르탁 폭포의 이정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햇빛을 가릴 정도로 엄청난 높이를 가진 바위 골짜기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마치 대도시의 유원지처럼 좀 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 골짜기 안에 빼곡히 모여 있었다. 사람들을 따라 입구 같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무릉도원이 펼쳐진 것처럼 푸른 숲이 있었고 그 사이로 수많은 물줄기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계단을 따라 좀 더 올라가는데 서서히 나타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절경에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이
이곳 바위폭포는 총 3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디에서 보든 어느 각도에서 보든 수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척박한 곳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만들어졌는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오로지 시간과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움의 극치에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은 모습이었다. 만약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웅장한 모습을 카메라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그곳을 떠나야 했다.